우리나라의 첫 남극과학기지인 세종기지는 남극 북단의 섬에 있기 때문에 남극 대륙 연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 세계 각국의 남극 대륙 자원 연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나라의 첫 남극 대륙 과학기지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광활한 설원이 펼쳐진 남극 대륙. 이곳에 우리나라의 2호 남극 과학기지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건설 중입니다. 1호 기지인 세종 과학기지는 남극 최북단 킹 조지섬에 있어 대륙 기반 연구에 제약이 있는 만큼 남극 대륙 본토에 2호 기지를 추진하는 겁니다. 1988년 킹 조지섬에 세종 과학기지를 건설한 지 25년 만에 건설하는 두 번째 남극 기지이자 남극 대륙에 짓는 첫 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 제2단계 공사 건설단이 11일 남극으로 출발합니다. 내년까지 1,047억 원을 들여 남극 테라노바만이 짓는 장보고 기지는 16개 건물을 갖추게 됩니다. 북한의 남극 대륙에서의 건설 작업은 곧 얼음과의 전쟁입니다. 원래 한국 같으면 2시간이면 팔걸 갖다 지금 3일째 파고 있습니다. 돌보다 더 탄탄하고요. 매서운 눈보라는 작업자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. 바람 살짝 불으면 코볼 뻔에 다 헹구라 방해 감각도 없고 못 찾아. 장보고 기지가 건설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 기지를 가진 국가가 됩니다. YTN 이승윤입니다.